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SSG 랜더스 대 두산 베어스 시즌 7차전 경기입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2번 허경민, 3번 양의지,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 이번 시즌 15경기 우승 6패, 평균 자책점은 4.10 기록 중입니다. 1번 타자는 최지훈 선수입니다. 2번 추신수, 3번 최정, 4번 기에르모 에리디아, 5번 한유섭, 6번 박성환. 이번 시즌 15경기 6승 4패, 평균 자책점은 4.69를 기록 중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높은 코스 타석에는 2번 타자 허경민. 불리한 볼카운트 김광현. 받아 때립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쪽. 담장을 넘습니다. 허경민의 투런. 오늘 경기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허경민 이번 시즌 5번째 홈런입니다. 자, 지금은 김광현 선수가 제구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스트라이크 존이었거든요. 네. 자, 이런 공을 허경민 선수가 놓치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스윙 삼진. 커브볼도 사실은 가운데서 떨어지는 공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풀카운트. 낮은 코스 그리고 배트가 돌아갔군요. 네. 스윙 인정. 3볼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김광현 선수도. 김기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배트 끝에 걸렸고 내야 땅볼 타구. 유격수 박성환 1루 3아웃 3자 범퇴. 볼카운트는 2&2입니다 잡아 당깁니다. 3루 쪽 막혔어요. 허경민 1루에 4아웃입니다. 환상적인 수비. 그러니까 내야 외야는 뭐 걱정할 게 없겠죠. 든든하죠. 허경민 선수의 이 호수비는 뭐 자주 봐왔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만은. 김민식의 타구입니다. 중견수 이번엔 정수빈. 나 내야에서 하나 외야에서 하나. 안정적인 두산 베어스. 1&1 3구 타격. 2루수 뒤로 물러나면서 강승호 잡아냅니다. 3아웃. 김광현 선수가 생각나죠. 예. 퍼 올립니다. 왼쪽 멀리 그리고 높게. 타구는 담장을 때렸습니다. 자, 공을 주워들지는 못했어요. 김재환은 2루까지. 자, 이어지는 타석은 양석환 선수고요. 1사 주자는 2루. 양석환 초구를 받아들입니다. 오른쪽 중견수 따라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을 맞았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 섬으로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양석환 1타점 적시 2루타. 한 점 더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3-0. 잡아 당깁니다. 왼쪽 안타입니다. 좌익수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 섬으로 공 끌어냈고 2루 전달. 2루에서 2루 세이브입니다. 2루 주자 양석환의 득점. 라모스의 1타점 역시타. 고이든 고이가 아무튼 주루를 막았다는 심판의 판정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판정 네. 번복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2&2 밀어냅니다. 1리간 끌어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4이닝 퍼펙트 행진을 기록했던 곽빈 5회 선두 타자에게 첫 번째 안타, 첫 번째 출루를 허용합니다. 자, 에르다 선수는 스타트를 못해요 지금. 바깥쪽 스윙 삼진. 삼진은 이 패스트볼은 지금처럼 좌타자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약간 흘러나가는 포심 패스트볼이기 때문에. 예. 들어갑니다. 3구 삼진.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자, 지금 체인지업이거든요. 네. 2구 왼쪽 코어 글러브 안고 뒤로 빠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허경민 선수가 지금은 거의 잡을 뻔했는데요. 글러브에 맞고 굴절. 적응을 했다 봐야 되는 거죠. 예.
배트는 나가지 않고 공은 존을 통과합니다. 루킹 삼진. 김광현 선수는 이 체인지업이 좀 볼이 많습니다. 예. 다시 볼입니다. 자, 이번엔 1루에 던집니다. 1루. 볼넷이네요. 볼넷이네요.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아무리 발이 빨라도 2타구에 3루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왼쪽 라인 안쪽 빼어볼. 이유찬 3루 통과. 그리고 정수빈 3루 돌았어요. 홈까지 뛰어듭니다. 홈에서 세입입니다. 홈에서 세입. 자, 그리고 공이 빠졌고 양의지는 3루까지. 양의지 2타점 역시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예. 지금 양의지 또 하나 나와요. 초구부터 중견수 원바운드. 3루 주자가 천천히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의지의 득점. 김재환 1타점 적시타. 이제 스코어는 7대0. 6경기 1승 2패 10.13의 평균 자책점. 잘 봤어요. 두 번째 타석은 내야 땅볼.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멀리 뻗어갑니다. 우익수 한유섭 잡았습니다. 원아웃. 자, 뒤로 빠졌어요. 1루 주자가 2루까지. 자, 지금은 풀카운트였는데 볼넷입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변화구 배트 쫓아갑니다. 3월, 5월, 6월 매달 홈런 하나씩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깁니다. 1루 쪽 라인 드라이브 타구. 고명준의 글러브에 빨려듭니다. 이닝 세 번째 업카운트. 5와 3분의 2이닝 투구, 3.18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던지느냐. 네.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공 뒤로 빠져나갑니다. 선두 타자 허경민의 안타. 상황이 도루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높은 볼 스윙 삼진.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최지훈 잡았습니다. 이제 투 아웃. 네, 그렇죠. 예,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내야를 뚫었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빠른 공보다는 변화구 승부로 할 겁니다. 뒤로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 1루 주자는 2루까지. 예. 다음 이닝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트 돌아갑니다.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잔루 3루 2루. 2승 1패 4홀드 7.77 평균 자책점. 타석에는 박지환. 초구부터 나갑니다. 2루수 옆으로 빠졌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오늘 경기도 멀티 히트. 이재용 포수와 경기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구 존에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 예,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입니다. 고명준의 타구 왼쪽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고명준의 안타. 풀카운트. 바운드가 튀었습니다. 2루수 한 발 물러나면서 잡았어요. 그리고 1루 3아웃. 잘루는 2루와 1루. 이번 시즌은 한 경기 던졌습니다. 18.0의 평균 자책점. 김성현 선수도 나왔네요. 유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초구부터 끌어당깁니다. 백핸드 막았어요.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너무 골라내면 안 좋아요. 원바운드. 먼저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내안을 빠져나가는 타구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뒤로. 원바운드로 펜스 간타. 2루 주자 3루 통과. 1루 주자는 3루까지. 가장 앞선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담인의 1타점 역시 히트.
자, 그리고 이 공은 벤치로 전달이 됩니다. 더그아웃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남인 선수의 데뷔 첫 안타. 가율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오른쪽 높게 우익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타구를 추적합니다. 잡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주자 두 명 모두 스타트. 홈 들어와야죠. 자, 그리고 2루 주자 홈런 들어왔어요. 홈에서 두 명의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22경기 5.16의 평균 자책점, 3피안타 무실점. 센터 쪽에 높게 떴습니다. 하재훈의 타구 따라갑니다. 갑니다. 잡았습니다. 자, 이닝 마지막 마지막 이닝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조수행 선수가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0-0. 주말 시리즈 첫 경기 두산 베어스가 완승을 거둡니다.